그래서 이제 관사 혼잡이라는 거는 정관과 현관이 섞여 있다. 정관, 현관이 섞여 있는 게 이제 관사 혼잡이 돼요. 뭐 을목일간이 이제 을목일간이 신금과 이제 경금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이게 편관이고 정관이고 이런 식이면 이제 관사 혼잡이 되죠. 여기에 또 유금까지 이런 식으로 있다. 을류일주다. 이런 식으로 되면은 관사 혼잡이다. 이렇게 관사 혼잡이다. 그래서 이제 이 관성이 많다는 거는 여성한테 관성은 남자가 되잖아요. 남자. 그 다음에 어떤 직장, 고객. 그러니까 나를 극하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불러대고 찾고 부려먹는 공간. 그래서 이런 남자와 직장과 고객이 많다는 거는 일단 고객이 많다는 일복이 많다. 직장이 많다는 것도 일복이 많다. 남자가 많다는 거는 이성을 다양하게 여러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사주다. 이런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관다가 돼도요. 관살 혼잡 이런 식으로 되더라도 이게 이제 그 을류을주 같이 일간이 너무 약해 버리면 오히려 남자를 많이 못 만나 버리기도 해요. 왜냐면은 남자를 무서워하거든요. 일간이 너무 약해 버리면 일간이 이제 신약으로 간다는 일간이 약한 걸 신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을류을주가 지금 절지가 되는데 월지에도 지금 뭐어 여기 신금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태지 뭐 이렇게 술토 또 만나고 이렇게 되면은 또 임묘지 뭐 이런 형태로 일간이 약해 버리면 이 관성을 상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남자를 자체를 무서워하면서 이성 연애를 잘 못하는 현상도 발생을 하긴 해요. 하여튼 그나저나 관살 혼잡이 됐다는 거는 여러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현상이 쉽게 발생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게 다 관살 혼잡이에요. 얘는 편관, 정관, 정관. 네, 관살 혼잡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걸 직장으로 본다면 직업 이동 변동 직업 직장 직업 직장이 인생을 살면서 많이 다양하게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는 형태로 인생이 많이 놓인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관성 하나가 직장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직업 하나. 근데 그게 여러 개 있다는 거는 이 직장에서도 좀 일하고 저 직장에서도 일하고 이 조직에서도 일하고 저 조직에서도 일하고 이런 형태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기 때문에 어떤 한 곳에 정착 안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그 직업이 아니라 직장이 아니라 이동 변동이 많이 따른다. 아니면은 이곳 저곳으로 그 고객 손님을 만나러 출장, 파견 이런 형태의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직장 조직 환경을 만나게 된다. 이런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관성은 고객 손님들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술토라는 고객이 나를 찾아대고, 여기 월지에서 축토라는 고객이 나를 불러대고, 미토라는 고객이 불러대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일을 시키고, 저기서도 일을 시키고, 여기서도 일을 계속 나를 찾고 불러대고 하는 그런 직장 조직이 많다는 거는 이게 이제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애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기토일간이 갑인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을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면은 이것도 관성 혼잡이 되는데 관살 혼잡이 되는데 이거는 위아래가 똑바로 쓴 관성들이 지금 혼잡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면은 여기 가도 공무원 5급 7급 막 이렇게 되고요. 대기업을 생활을 해도 최고 어떤 임원 이런 형태에 놓여 있는 삶 그런 형태에서 직업 환경 계속 바뀌었다 이동을 한다 뭐 이런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관살 혼잡이더라도 이 관성이 얼마나 힘이 있냐 상태가 좋냐에 따라서 그 관살 혼잡의 특징이 또 달라지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관성이 걸룩지에 놓이면서 세력이 센 애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잘난 그런 멋진 유명한 그런 조직 직장이 나를 계속 불러댄다 이런 형태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뭐 관살 혼잡이어서도 전혀 뭐 나쁠 게 별로 없죠. 근데 이제 남자도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의사가 결혼해달라고 들이대고 여기는 뭐 재벌 2세가 결혼해달라고 들이대고 뭐 이런 형태로 여성분들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관살 혼잡이 이런 형태로 다양한 직장과 남자 고객 손님들을 접하며 살아가는 형태다. 그러니까 일단 피곤한 거예요. 한 그런 그딱한 남자가 그렇게 좋다고 달라붙는 게 아니라 여러 남자가 지금 그런 형태로 간다는지 동시에 그러면서 이 편관도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나쁜 애들도 반드시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고 고생시키는 남자도 있고 그런 손님도 있고 직장도 있고 스트레스 받게 하는 그런 형태가 이제 그 관사할 혼잡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관사할 혼잡도 이제 관성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좀 해석풀이가 많이 달라지기도 한다 이런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하여튼 관사할 혼잡은 좀 뒤지게 고생한다, 일이 많다, 여기저기 불러다닌다, 어떤 그 보상과 혜택 실속이 좀 부족한 형태로도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이 관사할 혼잡이 되는 거죠. 그래서 먹잘것은 별로 없는데 좀 요란한 상황, 겉모습은 화려한 환경, 뭐 이런 형태로 좀 이해를 하는 것도 관사할 혼잡, 이런 형태로 생각하시면 돼요. 인생의 꿀잼이겠네요. 예, 남자가 이제 자주 바뀌니까 뭐 꿀잼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여성분들. 그래서 이게 관살이 혼잡되어 있다고 다 이성관계가 복잡하지는 않아요, 여성분들도. 하여튼 뭐 요런 형태로 직장 조직이 많다, 이동 변동 변화를 주는 형태의 삶이 자주 놓인다, 뭐 요런 형태로 이해를 하시고, 그 내가 이제 몸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직장 조직이 다양하게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관성은 딱 하나 딱 이렇게 힘있게 하나 딱 있고 없는 게 좋아요. 혼잡되어 있는 것보다는 딱 하나만 있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 이제 그 지장간에 있는 것은 포함을 안 시켜요. 그러니까 뭐 여기 유금이 있으면 여기에 그 경금과 신금이 있잖아요. 이거는 안 보고요. 그냥 유금 하나 있다 이렇게 쳐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뭐 술토다. 술토가 이제 그 금을 쓰는 을목일간이다. 그러면은 얘는 그냥 그 유금의 연장선으로 얘 술토는 그냥 관성 하나로 보셔도 돼요. 관성 하나. 얘는 그 10월이잖아요. 얘는 9월이고. 그러니까 10월이나 9월이나 뭐 비슷하죠, 느낌이. 그래서 이 술토는 그냥 유금의 연장선. 유금이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뭐 그러면 진토도 똑같겠죠. 진토도 묘목의 연장선으로 봐가지고 그냥 얘도 관성이다 치면 돼요. 기토일간이나 무토일간, 이게 진토도 관성으로 치거든요. 똑같이. 근데 얘는 겁재로 많이 섞여 있는 애니까 얘는 믿음직스럽고 의지하고 기대기가 어려운 형태의 남자죠, 이 진토 같은 경우. 하여튼 이거는 이제 그 해석의 글자에 대한 변질성을 참고해서 풀이를 하긴 해야 되는데, 지장간에 있는 것도 이제 파워가 있는 애들이 있고 파워가 없는 애들이 있고, 그거는 예전에 그 제가 지장간 강의할 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그때 그런 그 지장간 설명했던 영상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지장간에 있는 것도 취급을 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관사할 혼잡이 이제 관식 독립이 다 돼버린다. 그러면 이제 골 때리죠. 뭐 어떤 형태가 되냐면은,